네. 플래시홀더를 좀 많이 주의하라고 네. 나왔었는데, 네. 플래시홀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기만 아, 해도 그러네. 몸통 회전이 네. 여기까진 됐어요. 네. 육안으로 봐서. 그러네. 네. 확실히 피트니스를 네.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회전이 조금 힘드신가 봐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하게 집에 김승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순위에 관한 기사였어요. 1위는 당연히 축구였고요. 2위가 되게 의외였는데 바로 골프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보디빌딩 헬스는 저 밑에 있었고 세상 와닿았던 게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를 갔었거든요. 최첨단 장비들과 깨끗한 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헬스장이랑 너무 많이 비교가 되면서 야, 이 산업 자체가 다르구나. 역시 골프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부상 예측 그래프 보면은 저는 어깨가 이제 가장 높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깨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바디미터기를 이 골프에도 적용을 할수 있다고 들어서 오늘은 바디미터기를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들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가능할지 이런 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골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골프 전문가 한 분과 그리고 구독자님을 모시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진단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우정 프로라고 하고요. 유튜브 두잇골프라는 채널을 운영 중으로 있고, 또 개인 레슨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구독자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츠비 구독자 조동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바디미터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 도우정 프로님께서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더 이제 첨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최대한 벌리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해주세요.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네. 혹시 뭐또 그래도 도쿄님께서 문제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아주 밸런스가 또 어느 쪽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로스 오프 포스터는 엄청 심하게 나왔는데요? 위험해가 있어요. 네. 빨간 불이 지금 켜 네. 있는데, 로스 오프 포스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윙을 하면서 이 파스처가 처음 자세 만들어진 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파스처가 이제 변형이 될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씨 자세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위험하네요. 그쵸. 위험. 그 다음에 역시 또 플랫숄더 플레인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단어 그대로 저희 스윙을 할때 이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숄더 라인이 계속 같은 파스처가 유지되면서 네, 각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전에 로스 오브 포스처 자세가 나왔으니까 자세가 파스처를 원래 자세보다 벗어나면서 그대로 돌면은 어깨 라인이 플랫해 보이겠죠. 그래서 단어 그대로 플랫 숄더 플레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는 용어 그대로 굉장히 직관적인 용어들이 직관적이네. 많아요. 얼리 배치기. 익스텐션,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익스텐션 구간보다 좀더 일찍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을 치기 전에 익스텐션이 나왔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기 동작이 나왔을 때 저희가 상체가 숙였던 상체가 서지면 팔이 옆으로 이동이 되죠. 앞쪽으로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 얼리 익스텐션이 되면서 저희 상체가 로스 오브 포스 나왔고 플랫 숄더까지 나왔고 일어나면서 팔이 뒤로 이동이 되면서 옆구리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올 위험도가 주의 단계네요. 초록불이라서 좋은 건줄 알았는데 안 좋은 거였네요. 네, 이렇게 한번 일단 직관적으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를 일단 예측을 AI가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체 비율까지도 일단 특정이 빨간 됐습니다. 물이 많은데요. 네. 신체 이제 불균형 포인트고 이제 비율 포인트도 알수 있는데 일단 위크 포인트 보시면 지금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빨간 불이 많죠. 하체 파트는 골반이 굉장히 위험해요. 보시면은 많이 유연한 걸로 나옵니다. 앞으로 기울어지는 유연성을 측정하는 거군요. 네. 아, 물론 골반뿐만 아니라 이제 발목과 하체 밸런스 다 보는 건데 이 햄스트링이 골반 유연성에 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보시면 네. 손이 안 닿죠. 그죠? 아예 손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고 그리고 발목도 역시나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발목도 좀 타이트하다고 여기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햄스트링이 많이 단축되고 여기 엉덩이나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약해져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섯 가지 포인트 중에 얼리 익스텐션 기억하세요? 네, 네. 얼리 익스텐션 그 구간이 나올 건데 어때요? 각도도 많이 서 있고 힘도 많이 들어가 보이고 다시 드레스로 돌아왔을 때 자세랑 지금 임팩트 하려는 자세는 거의 차렷 자세죠? 네, 네. 엉덩이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유심히 봤던 거는 아까 전에 그 바디 스크리닝에서도 네. 고관절 힙 유연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빨간색으로 네, 회전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무래도 하체 쪽에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시고 골반 유연성이 좀 떨어지셔서 이 각도를 제대로 유지한 상태로 회전이 돌아오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앞뒤 근육의 그 늘어지고 수축돼 있는 밸런스도 좋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잡아주지 못하고 근육이 앞으로 밀려버리면서 체중도 발가락 쪽으로 많이 쏠리고 서 있는 자세가 되니까 그래서 클럽이 뒤에서 풀리면서 얼리 익스텐션 이제 클럽 패스가 인아웃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네. 많이 도움을 주는 거죠. 엉덩이가 앞으로 밀렸으니까 클럽은 뒤로 처질 것이고 아까 나온 우리 골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점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으로 연결이 되는 점이 지금 스윙에서 가장 먼저 교정을 하셔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했는데도 지금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체 회전이 끝까지 되지 않았어요. 오른발이 끝까지 보이지 않죠. 오른 발바닥이 둘 다 말았죠. 유연성이 하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네. 그 바디 검진표를 제가 봤는데 다 조금씩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왔고 네. 플랫숄더를 좀 많이 주의하라고 나왔었는데 네. 네. 플랫숄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기만 해도 아 그러네. 몸통 회전이 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육안으로 봐서. 그러네. 네. 확실히 이 피트니스를 네.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회전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몸통이 돌지 못하니까 이제 플랫숄더라는 거는 어깨 라인을 막 밀거나 돌리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양쪽 어깨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 상체 척추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일어났는지 그 자세를 좀 유지를 했는지에 따라서 어깨 기울기는 나오는 건데 핵스윙 탑으로 가면서 회전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어깨가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구독자님만큼 네. 얼리 익스텐션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역시 조금 나오고 있어요. 아, 좀 힙의 나오나요? 포지션이 네. 앞쪽으로 좀 밀리고 있죠. 아 그러네. 네. 팔로우 스윙에서도 네. 백스윙처럼 플랫숄더가 일어나고 있고 이 회전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게 상체 쪽에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근육을 빼라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스트레칭 쪽이 좋아지면은 스윙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가슴이 큰 게 네. 많이 방해가 되나요 혹시? 제가 그 정도 근육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몸소 체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남자분들 상체 근육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하실 때 이런 비슷한 스윙 양상을 많이 띄세요. 네. 그리고 그렇죠 가슴이 아무래도 좀 크면 방해가 네. 되겠죠. 팔을 모으기도 조금 힘드실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모스터머스큘라 네. 같은 느낌이라 아 모르시죠? 네 자 이제 스윙을 해보고 왔는데 뭐 처참하시겠지만 이제 막 골프채를 잡았기 때문에 뭐 어디가 뻣뻣하다 이것보다도 제대로 된 것보다 배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 엉망이었잖아요. 저보다 더 엉망이죠 솔직히.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엉망인 사람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추천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보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가장 커 보였나요? 플랫숄더도 있긴 한데 처음 자세에서 네. 백스윙 가면서 이탈되는 그 파스처 자세 로스 오브 파스처를 좀 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둘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에 이 파스처가 일어나면서 플랫숄더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사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통의 이 네. 몸통 유연성이 네.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얼리 익스텐션 구간에서 크게 많이 벗어남을 보였어요. 그래서 골반 회전 운동과 골반 스윙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각자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먼저 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로스 오브 포스처였죠? 네. 그래서 손목, 발목 스트레칭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날개뼈 스트레칭 그리고 몸통 회전 스트레칭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몸통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시잖아요. 몸통 열어주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날개뼈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도 등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팔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몸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흔들면서 날개뼈를 뒤쪽 아래로 모아주세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굉장히 힘든데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군 도체조에 나오는 동작 아닌가요? 이거 근데 저도 네. 실제로도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골프 하면서 등과 팔을 위아래 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구부러진 등과 가슴을 동시에 펴줍니다. 좋은데? 등도 힘이 들어가고 특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팔 동작은 네. 스윙하시면서 몸이랑 팔이랑 좀 따로 논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좋은 운동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골반 유연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골반 회전하기 추천드리고 무릎 원 돌리기 이 파스처 그냥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얼리 익스텐션하고 정반대되는 자세잖아요. 힙이 더 뒤로 빠진 자세에서 관절 유연 스트레칭이 같이 되니까 두 가지 추천드려보네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면 좋은 건데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두 개만 그 중에서 네. 꼽자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도 해야지. 소리가 빡빡 나는 거 보세요. 쉽지 않은데?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큰 원을 그려주세요. 방송되지 않도록 입술이 장난으로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완전 뭐 생초자로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덕에 내가 그럼 뭐부터 좀 개선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칭 많이 하나요? 네,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 30분, 1시간 정도씩까지 몸을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라운딩 갔을 때도 기본 30분 정도는 이제 라커룸에서 몸을 네. 풀고 나오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네. 안 하세요. 왜냐면 그래서 아마추어죠, 그죠? 그래서 프로인 거고. 골프를 그래도 저보다 오래 치셨잖아요? 네. 스트레칭 안 했죠, 솔직히? 네, 저 라운딩도 몇 번 나가봤는데 네. 막상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막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들은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좀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러고 맞습니다. 한잔하고 네, 그래서 좀 스트레칭 하고 막 이랬으면 그래도 좀 잘 맞았을 맞아요.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운동을 하든지요 제일 기초가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체험해본 바디미터기가 그런 기본을 다지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도 이 기계를 처음 체험해봤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 알고 있던 문제점도 정확히 찍어냈고 또 저는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이제 스윙도 보면서 몸의 문제점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 기계가 스트레칭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골퍼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또 하시는 분들도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말로만 여기 안 좋으니까 이거 맞아요. 운동 풀어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해도 이러는데 만약에 이걸 재서 내가 사진 아까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그죠. 점수도 그래, 직접 나오니까. 점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인지가 확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몸이 뭐 찌뿌둥하다, 뭐가 안 좋다, 뭐 골프에는 뭐 100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네. 내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골프가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1.45초 평균 그 안에서 내 몸이 낼 수 있는 토크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파워를 내는 운동인데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 골프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폭발력을 내야 되니까. 맞아요.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허리 같은 경우 뭐 어깨 같은 경우 한번 부상을 당하면은 뭐 한 시즌 자체가 아예 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상이 없더라도 저희가 하루하루 조금씩 스윙이 망가져요. 운동도 그렇지 않나요? 안 좋은 자세로 조금씩 운동을 하다 맞아요. 보면 네. 자세가 다 망가지듯이 네. 그래서 스트레칭은 꼭 내가 부상이 없더라도 항상 필요한 운동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골프를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고 이거를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한번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골프를 좀 쳐보실 생각이신가요, 프로님? 네. 너무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골프 선배님. 네, 골프 선배시잖아요. 어떻게 추천합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같이 배우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좋은 콘텐츠에 또 이렇게 두 분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